금태라고 하는 동선입니다. 눈볼대라고 하고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금태라고 하는 동선입니다. 눈볼대라고 하고요. 보통 스시집에서는 스시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금태 사시미로 단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태 비싸지 않나요? 고급 어종이다 보니까 마리당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고요. 일반 생선에 비해서 더 큰 것도 나오고요.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엄청 뛰어서 사시미로 썼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히 기름지고 맛있더라고요. 아, 고등어가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정도로 쓰시나요? 소금에 한 절이고요. 그다음 이제 식초에 또 담궈서 사시미로도 팔고 고등어 이제 봉초밥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상태 어때 보이시나요? 고등어는 선도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있으니까 기름기는 여름에서 넘어가는 철에 비해서는 조금 없긴 한데 이 정도면 훌륭한 선도. 전갱이는 어때요 오늘? 전갱이도 좋습니다. 소금을 조금 치거든요. 아, 소금을요? 네. 많이는 안 치고 약간 간이랑 약간 노폐물 같은 거 좀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숙성하고 있어요. 아, 얘는 소금을 진짜 많이 뿌리네요. 여름 같을 때는 좀 적당히 뿌리면 금방 녹아서 짠맛이 또 금방 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많이 뿌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숙성을 하면은 맛이 좀 일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훈연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볏짚이 타면서 볏짚에서 나오는 향을 생선에 입히는 게 목적이고요. 삼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향이 없으니까 이제 입혀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등푸른 생선이다 보니까 고등어나 삼치 둘 다 부패가 빨라요. 살균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볏짚이. 그거를 해서 장기 보관에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입니다.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 같은 건 좀 안 올리고. 금태를 주문하면 네. 어떻게 나가는 거죠? 반 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주문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비싸서 그런지 색깔도 좋고 귀해 보이네요. 이전에는 사실 이것도 흔한 생선이었는데. 그렇죠. 옛날에 쌌어요. 만 원 이하였어요. 네, 맞아요. 아, 5천 원 뭐 큰 게 8천 원 막 박스로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뿌리는 게 뭐죠? 네, 히말라야 핑크 솔트 소금입니다. 엄청 세게 하시네요. 조금 더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마리면 몇 점이 나오나요? 14점 정도 나옵니다. 네.
한 점에 한 2,000원 정도 되나요? 판매가로 하면은 오마카사에서 거의 한 점 주는 건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사이즈도 작긴 한데 12점 나왔습니다. 회전 초밥집만 가도 강어 두 피스씩 하면 5,000원씩 요거는 산초나무 열매인 장아찌로 저희가 담궈가지고 색다르게 좀 즐기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흰살 생선 위주로 좀 올려주면 잘 어울리거든요. 상추 줄기 공채고요. 요거는 도라지 나물인데 제가 볶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보통 요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백반집 상 깔아주는 거 참돔 등살 쪽이고요. 자연산 강어 꼬리 쪽. 참돔 한 번 더 올릴게요. 이거는 방어입니다. 방어 끝나면 어떤 걸로 하세요? 방어가 끝나면 좀 나오는 거 지금 시장 가서 방어 뱃살 올려드릴게요. 아지입니다. 사구간은 소금이랑 다시마랑 정종물에 잡내랑 이런 거 좀 제거하면서 1시간 정도 담궈놓고 간장, 미림, 술 거기다가 또 1시간 삶아요. 고등어 위에 초생강, 참치 위에 마늘 빻은 거거든. 간장이랑 깨랑 넣고 마늘 소스고 방어 위에는 톱나물 올리고 있습니다. 흰살 생선 위에는 산초나무 열매 장아찌 올리고 곤드레 나물 쪄가지고 방어 위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경이 위에 가른 생강. 아구간에는 무 오롯이 미역입니다. 펀드 소스. 방어에는 들기름. 네, 이렇게 나갑니다. 고등어 안에 와사비 넣고 깨 넣습니다. 깨. 시소 걸고요. 갓나물이거든요.
초생강이랑 시소 다 줘놓고. 요거는 다시마 말린 건데 얇게 쳐가지고 와사비랑 들기름 그냥 한 방울씩 떨어뜨려 드리거든요. 와사비 들기름인가요? 아니요, 이건 그냥 방앗간 들기름이고요.